그런데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조상님이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걸 드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 여기 고린도 10장에 우리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귀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영입니다. 영. 마귀가 그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한 그런 악령의 무리가 바로 이 귀신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은 그 집안에 어떻게 돼요? 귀신을 불러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 집안에 질병을 가져다 주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굉장히 어떤 불행한 일들, 저주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집안에다가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가정에 사탄이 틈타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 어마어마한 불행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귀신이 틈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조상 제사를, 조상을 숭배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거기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기복신앙이 깔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상님을 잘 섬기면 돌아가신 조상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돌봐주고 축복해 줄 거라는 이런 게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는 절대로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됩니다. 제사 음식 만들어도 안 되고, 하여튼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거기 가서 그 시딤에서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을 먹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에 김대건 신부라든가 이런 사람들, 천주교의 신부들이 많이 죽었었죠. 병인 양료입니까? 이게 그 사건이 뭐냐 그러면은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처음에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안 지내니까 이놈들, 너희 조상님도 몰라보는 이런 순 아주 못된 놈들 해가지고 막 그 천주교의 신부들, 신자들을 죽이게 된 거예요. 중국에 갔을 때도 여러분은 천주교가 중국에 가서 선교사를 보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특히 중국은 여러분 어때요? 유교가 강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바꿨어요. 이것을 어떻게 바꿨냐? 그러면은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과 너무나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죽으니까 조상 숭배 아니 제사는 이건 하나의 미풍양속이다.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야. 귀신에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딱 바꾼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 지금 다닌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제사 지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려고 했더니 딱 보니까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제사도 못 지내. 남자들은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천주교 가면 여러분 어때요? 술 담배 먹는데 아무 문제 없어. 제사 지내는데도 아무 문제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의 관점으로 뭘 보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옳은가 그런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 귀신을 불려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귀신에게 제사 지낸 이런 일에 참여해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특별히 우리가 말세에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는데 누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다 2만 3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거기 1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크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것이 네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첫째 뭐예요? 우상 숭배.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에게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니까 금붙이를 가지고 오라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 축제를 벌여요. 우상 숭배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행의 죄, 이 시뜸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원망. 이 네 가지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걸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기록하면 다시 11절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서 거울이 되어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경계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너희도 저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면 멸망한다. 그러니까 절대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고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음행의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노아의 시대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사람의 딸들을 자기의 아내로 취해가지고 성적인 범죄와 타락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여덟 식구 외에는 다 완전히 멸망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인류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기서 타락한 천사들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이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그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DNA를 변형이 돼가지고 거인 자이언트가 거기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취해가지고 이 DNA가 변형된 기형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물로 심판한 거예요. 성적인 범죄와 타락이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습니까? 동성애,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항구 도시인데 고린도는 대부분의 항구가 그렇듯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은 것을 기록해서 편지로 보내면서 너희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 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성에 대한 어떤 이 어떤 성 윤리가 무너졌죠.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이 동방예의주기라 했던 이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간통죄를 폐지했어. 이거는 어떤 법적인 처벌을 안 받아요. 성경에 보면 간통하면 어때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타락하고 이거 상상을 여러분 초월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세상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썩었어요. 특히 서울 이런 데는 엄청난 그런 어떤 타락, 이게 도덕, 윤리, 성윤리가 얼마나 타락한 가운데 상상을 초월한 그런. 전에 여러분 보세요. 그 버닝썬 사건이 작년, 재작년인가 일어났죠. 그럼 강남의 그 클럽에서 얘들이 가가지고 전부 술 거기서 처먹고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런 이상한,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가수들이 그 아주 그런 어떤 유명한 가수 그놈들도 그런 짓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여러분 그 버닝썬 같은 게 서울에만 있습니까? 전국에 다 있고 얼마나 지금 타락한지 몰라. 자, 거기 보면은 근데 이 말세 계시록 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버가모 교회 그 사자에게 주님이 편지를 보내라겠죠. 사도 요한이. 근데 보면은 그러는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네. 네게 뭐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안에 뭐요? 발람의 교훈은 바로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이런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요. 발람이 발락을 하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하였는데, 아, 주의 종들 가운데서 이 발람의 교훈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런 성적인 어떤 그런 범죄를 이 죄로도 여기지 않는 그런 목사들, 그리고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있잖아요. 제사 음식 먹는 거 이런 것을,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먹어도 상관없어, 아무렇지 않아, 이러면서 막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바로 그게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발람 선지와 같은 이런 잘못된 죄 종들인 것입니다. 이건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을 했는데, 다른 이제 교회 또 보는 편지에도 보면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 또 음행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 종들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이걸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이 혼전 관계, 음행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자, 우리가 이제 혼전,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는 건 이제 혼전 관계. 또 혼외, 자기 배우자 외에 어떤 사람과 어떤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은 혼외 관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건 성경에서 혼전이나 혼외는 다 뭐예요? 죄입니다, 죄. 근데 지금 보세요. 결혼하기로 하면 무조건 가서 뭐 다 그런 어떤 관계를 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게 돼요? 이건 죄예요, 이거. 예. 이런 것은 우리는 이런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서는 안 돼. 예. 근데 이제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잖아. 얼마나 이게 합당하지 못한 그런 것이. 그리고, 이 음행이 죄라고 하지 않고, 뭐 동성애 오히려 막 이런 걸 지지하고, 또 성 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막 이런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를 했는데, 그런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생물학적인 성을 인간의 어떤 이런 것으로 의술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리고 여성과 여성이 이렇게 부부를 맺어가지고 우리 같이 성관계도 하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것을 우리는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 죄악에 대한, 죄악을 해결한 데 대한 하나님의 축복. 이런 이제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겠냐.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아론의 손자요, 엘라살의 아들인 이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7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 시므온 지파 가운데 시므리라는 사람과 이 모압 여인 고스비가 이제 같이 이렇게 거기서 그 축제한 데서 만나가지고 또 그 막사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되지? 그냥 그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러분, 비느하스가 한 일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저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짓을 할 때 여러분 안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의로운 분노.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이런 의로운 분노가 끌어올라야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비누아스가 보니까 어때요? 아니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그런 음란한 짓을 하고 또 막사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누아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질투심, 그 의로운 분노, 이런 것으로 창을 가지고 와서 그 남자와 여자를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비누아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여기 보면 평화의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뭐라고, 뭘 주신다고요? 제사장 직분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이 비누아스가 한 일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질투심, 의로운 분노 때문에 이거를 한 거예요.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놀라운 그런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그런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느하스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민수기 25장 14,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리니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지금 보니까 어때요? 시므리가 이 이스라엘 족장의 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 미디안 여인 수르 딸, 그 수르가 뭐냐, 그 가문의 수령이었네요. 그 딸인 고스비하고 이런 관계를 맺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들의 이름을 기록해놓고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자, 5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 이 미디안이 이런 어떤 나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죄짓고 범죄하게 만든 미디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월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월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죄짓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제사 음식을 먹게 하고 한 이런 미디안 제사장, 아니 미디안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서 너희가 그들을 대적하고 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모세에게 지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사건이 주는, 본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특심,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 여러분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죄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막 저런 죄를 짓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무관심하고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건 상관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걸 볼 때 우리 안에 막 이런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질투심 막 이런 게 있어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비느하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 선택받은 사람이라도 범죄하면 멸망을 받는다는 것. 시므리는 여러분 어때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었잖아요.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고스비라고는 이 미디안 제사장의, 아니 미디안 그 수령의 딸, 수르의 딸인 고스비를 이렇게 음행을 하고 이런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택한 자였지만 시므리를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말세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말세를 맞는 우리의 경계로 교훈을 위하여 기록했나니 우상숭배 저희처럼 우상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멸망한다고 그렇게 고린도 10장에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본문에 주는 영적인 교훈은 미디안 족속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어떻게 꼬셔가지고 어떻게 유혹해가지고 죄짓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미디안 제사장 아니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모세에게 가서 그것들 치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지만은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죄짓게 하고 타락시키고 범죄하게 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해요. 이게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에요. 그러죠? 예, 이스라엘은.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이런 나라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이 기억해가지고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근데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막 고통스럽게 하고 원망,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이런 족속들은요. 하나님이 다 심판해요. 그 지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면 두 가지 이스라엘이 있죠.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인 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축복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타락한 나라인지 몰라. 그러니까 가장 어떤 음란하고 타락한 이런 것이 헐리우드라는 건 영화를 찍는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란 나라를 그래도 축복하시고 지금 쓰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를 세계에 제일 많이 보내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그래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막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 유럽에서 걸프전 이 오일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아랍 나라들이 이슬람 국가들이죠 다. 그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알라를 믿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 홍해에다 지중해 바다에다 몰아넣어서 다 죽이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엔에서고 어디서 막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이런 나라들은요 하나님 다 심판해. 근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 신약에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이제 우리는 영적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성경에 갈라디아서에 뭐라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죄짓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저주를 내린 거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반드시 축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인구조사. 이걸 이제 한번 다시 도표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 처음에 이거 좀 칼라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할 건데, 제가 그 생각을 못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은, 예, 여기 지금, 여기 모압평지인데, 여기서 뭘 하냐면은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여기서, 시팀 사건이 일어난 뒤에 여기서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왔을 때 쭉 이렇게 왔어요. 시내 광야. 여기서 뭐냐면 1차 인구 조사를 40년 전에 했었어요.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돼? 20세 이상으로. 근데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 전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에서 여리고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뭘 하냐면은 2차 인구 조사를 해요. 2차. 이게 성경에 보면 이제 숫자를 하나님이 많이 세시죠. 그런데 이
2차로 인구 조사를, 그러니까 40년 전에 한번 하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또 다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인구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세요. 자, 거기 보면 인구 조사의 때와 장소,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뭐 후에요? 일자로 연병 후에, 그러니까 연병으로 2만 3천 명, 2만 4천 명 죽었죠. 목매달아 또 천 명. 그리고 이렇게 시팀 골자, 시팀 그 모압평지 시팀에서 사람이 연병으로 범죄하여 죽고 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제 아론은 죽었으니까 엘르아살이 제사장이네요. 그 제사장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이제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명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광야를 통과한 후 모압 평지에서, 그리고 간음죄를 지어가지고 음행의 죄로 연병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아론과 미리암이 죽고 난 후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이상의 그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 이제 38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인구 조사의 대상과 방법이 뭐냐? 그러면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조사하되, 그랬죠?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 몇 세 이상으로?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조상의 12지파죠? 12지파의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를 하라. 인구 조사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자. 63절부터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세요.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자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뭐예요? 들지 못했다. 그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다시 도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내 광야에서 계수를 한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계수를 할 때 다 한 사람도 들지 못하고 이랬다는, 그럼 여기서 이 계수했던 사람들 나머지는 다 20세 이상은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예, 네, 죽었어요. 자,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인구 조사의 목적이 그럼 뭐냐? 민수기 26장 2절 같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모든,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 하겠어요? 전쟁을,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그들에게 뭘 약속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죠. 근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땅을 이제 들어가서 얻으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그 왜냐? 그 가나안 땅에는 일곱 부족이 살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고대 그런 거인들이 아낙 자손도 살고 있고, 이런 철병거, 그 당시 철병거나 이런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그런 족속인데, 이런 족속들이 이미 거기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로 주셨어요? 기업으로 주셔서. 그럼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해야 돼? 전쟁을 해가지고 얻어야 하는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숫자를 세라. 이건 뭐냐면 전쟁을 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 안에 있는 축복을 얻으려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아멘. 그냥 절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는 여호와의 축복을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그것을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엄청나게 예비해 놓았어도 이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그 신앙생활을 치열하게 하지 않고 그걸 얻을 그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기업으로 얻지 못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보시겠지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열두 지파에게 분배해 줬는데 단 지파는 얻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해. 왜? 전쟁을 안 하려고 하니까 피를 흘리고 싸워서 얻었는데 그 약속이 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려면 돼.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자, 거기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냐? 기업을 52절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목적은 첫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한 그 전쟁을 위해서, 두 번째는 기업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숫자가 많은 데는 많은 지파에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고, 그러게. 아니, 적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넓은 땅을 주고 숫자는 많은데 적은 땅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인구조사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범죄한 그런 자손의 그 범죄한 자의 후손과 범죄하지 아니한 자의 후손의 숫자를 보여줘가지고, 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어떻게 되고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는, 이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종족의 숫자가 번성하고 많아지는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였어요. 그러잖아요. 숫자가 줄어들면 그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고 번성하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가문별로 다 세가지고 그 조사를 해서, 아, 보니까 40년 전의 숫자하고 40년 후의 숫자를 보니까 그 가문의 숫자가 늘어난 그 가문도 있고 줄어든 가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보면 어때요? 아, 이 가문 축복을 받았고 이 가문은 축복을 못 받았구나. 이게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려고. 자, 그 인구조사에 대한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 이제 40년 전에 시내 광야에서 했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 이제 시내 광야가 있는데, 여기 오렙산 밑에, 시내산 밑에, 여기서 1차 인구조사를 했는데, 40년 전이에요. 그때 했는데, 그때 인구가 얼마냐. 자, 민수기 1장 46절입니다. 거기 한번 보여주세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 네. 1차 인구조사. 네. 60만 3,550명. 네. 60만 3,500. 자, 이제 2차 인구조사 나오죠. 2차 인구조사는 40년 후에 했습니다. 근데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 60만 1,730명. 보니까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죠? 예, 네, 줄었어요. 이거 이제, 그런데 여기 이제 이걸 보면은 인구, 2차 인구조사에서 늘어난 지파와 줄어든 지파가 있는데 늘어난 지파는 일곱 지파고 줄어든 지파는 다섯 지파예요. 제가 오늘 찾지 않겠어요. 근데 유다지파, 이사갈지파, 스불론지파, 므낫세, 베냐민, 단지파, 아셀지파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루벤지파, 시므온지파, 갓지파, 에브라임지파, 납달리지파, 이 다섯 지파는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숫자가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은 인구가 증감, 늘어나고 줄어든 그 원인이 뭐냐? 그 차이가 이 성경에 나오는데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첫째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지파들은 인구가 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서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받느냐 못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의 여부입니다. 아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소용없어. 믿어야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인구 조사에서 그 증감, 인구가 늘어나고 줄은 그 원인을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신앙과 불신앙이 차이였어.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지파는 늘어났고 불신앙, 그걸 믿지 않는 그런 지파는 줄어들었어. 두 번째,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8장 이제 앞으로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 뭘 받아요? 복을 받아.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아. 그러니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셨죠.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는 복이 될 것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걸 누리지 못하는, 이게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무리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도 안 믿으면 소용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 증감의 원인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감사와 원망의 또 차이였어요. 자, 여러분 그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왔어요. 근데 딱 나오니까, 여기 마라에 오니까 첫째 뭐가 없었어요? 수르강에 왔는데 3일 길을 지나야 물이 없어. 그러니까 막 여기 이때 뭐를 합니까? 원망하죠. 막 원망. 그래서 물을 찾았는데 찾아보니까 마라는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그런 뜻이라 했죠. 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도 먹어보고 쓴물이라 또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한 나뭇가지를 지시해서 그걸 꺾어다가 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뭐로 변했어요? 단물로 변했어요. 여기 보면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사실은 건너기 전에 이 믹돌에 있을 때 여기서도 돼요. 막 애굽의 군대가 충격이 오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 다 죽게 하려고 하면서 막 원망했죠. 또 여기서 마라에서도 원망했죠.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와서 또 무럽다고 원망했죠. 뭐 계속 보면은 다베라에서도 여기서도 원망했죠.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투덜투덜하면서 원망 불평하며 기브로 왔다 해서 아 만나 이제 질려서 먹기 싫어 막 그래.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 아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오늘 이제 또 집에 가면 나 이제 혼날지는 모르는데 집에 가면 뭐 어떤 건 그래. 아우 나 질려가지고 이제 먹기 싫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기 아프리카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돼요? 우리 너무 잘 먹어가지고 비만으로 막 다이어트 하는데 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조 원이 들어요. 뭐 8조 원 막 10조 원 이렇게 들어. 근데 아프리카 같은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북한도 그러고 다 굶고 있어. 지금 북한이 식량이 올해 뭐 80만 톤인가 뭐 부족할 거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지금 어떤 군대에도 배급도 제대로 안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휴전선 놔두고 이 남쪽에는 너무 잘 먹어가지고 문제, 저 북쪽에는 먹을 것이 없어 문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죠. 광야에서 뭐 먹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얼마나 감사해. 처음에는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니까 어때요? 돼? 감사를 잃어버려.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 막 원망하고 고기를 먹어야지 참외를 먹고 수박을 먹었으면 좋았는데 못 먹고 한다고 막 해.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날라 보냈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이들이 여기서 또 원망하다 죽게 돼요. 이제 쭉 계속 여기 미리암 이제 고라자손에 또 이런 뭐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만 보면 안 돼요. 뭐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걸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는 마귀에 뭐를 했어요? 종살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줘.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뭐를 받고 있어요? 지금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받고 우리는 이 세상의 행인과 나그네인데 어디를 향해 천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그 저천국을 바라보면 지금 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꾸리는 땅을 그들에게 예비해놨잖아요. 그럼 조금 힘들어도 가는 길이 힘들어도 참고 이래야 되는데 금방 원망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감사의 차이가 그 민족의 증감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충성과 반역의 관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제 여기서 보면 어때요? 여러분 아시죠? 고라자손이 이 다단 아비람과 이들이 심판을 받아 여기서 땅이 갈라지고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반역하고 이런 충성하죠. 반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멸망당한 자손은 줄어들게 되겠죠. 이 충성 끝까지 반역하지 않고 충성한 사람은 그 이렇게 줄어들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와 음행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롭게 산 사람들은 괜찮은데 음행의 죄를 지은 지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또 심판을 받아서 2만 4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숫자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인구 증감의 원인,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감사와 원망의 차이, 그 다음에 충성이냐 반역이냐의 차이, 의와 음행의 죄의 관계의 차이였습니다. 자, 기업 분배에 대한 이걸 이제 한번 하겠습니다. 기업을 하나님께서 분배를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업을 분배를 하라고 하나님께 지시를 했는데 거기 한번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6. 자, 같이 읽습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계속 보여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열두 지파에게 뭐를 주라고요?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기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이 기업을 분배받았는가? 자, 민수기 26장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는데 이 사람들만 기업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2차 인구조사에 보면 60만 1730명이었죠. 이 숫자에 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를 주라? 기업을 분배해 주라 그거예요. 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그들에게 분배해 주라고. 이게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지금 말씀인데, 그러면 기업 분배 원리와 방법이 나옵니다. 그 기업의 이 분배 원리와 방법은 뭐냐? 53절, 54절 한번 다시 봅니다. 예.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 그들의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줘. 이건 뭐냐? 그러면 공평하게 숫자가 많은 지파에게는 땅을 어떻게 돼요? 많이 주고 숫자가 적은 자에게는 적은 지파에는 적게 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굉장히 이게 인구수가 많냐 적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인구 그 자손의 수가 안 많은 적은 데다가 넓은 땅을 주고 그 다음에 많은 데 적은 땅을 주면 어때요? 이건 공평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공의롭고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받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받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고 여기 보니까 공평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지역을 차지하는 민수기 26장 55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나 여기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땅을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나눠주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좋은 땅이 있고 안 좋은 땅이 있을 거예요. 산지가 있고 평지가 있고 물이 있고 물이 없고 이런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계신 여러분들을 다 이제 땅을 목포 땅을 나눠줘. 근데 어떤 사람은 저기 무슨 이 양을산 꼭대기 같은데 이런 데는 이제 오건사님 땅을 줘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철철하면 뭐 목사님 나를 뭐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안 좋아하면서 하면서 막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정민이는 아주 저기 하당에 노른자 땅 땅값 제일 비싼데 거기다 딱 줘. 그러면 이제 정민이가 생각할 때 아 하나님 아니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막 하면서 그러고 이제 오건사님 더 성질 나버려. 아니 나는 그 땅값 더 싸이싼데 양을산 꼭대기 거 올라가려 해도 힘든데 정민이는 거기 말이야 하당에 땅값 비싼데 그런 데다가 막 주고 얼마나 뭐가 났어요.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딱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 열두 지파를 제비를 뽑아줘 딱 땅을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없어. 자기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얻었는데 누구한테 원망해요? 아니 오건사님이 딱 뽑았는데 양을산이 뽑혀버렸어. 그럼 내가 뭐 양을산 뽑으라 하겠어요? 아 자기가 뽑았잖아. 그럼 원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도 좀 기름지고 더 좋은 땅이 있고 안 좋은 데가 있고 산지가 있고 평지가 있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는 어디를 주고 누구는 어디를 다른 데를 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 시비가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눠줘라 분배해줘라. 그러면 원망 불평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뭐냐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지 말고 내가 공평하게 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내가 정민이 좋아한다고 아 정민이는 더 생각하고 오건사님 얼마나 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제일 안 좋은데 뭐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봐. 꼬라지 나는 꿈에 교 안 나와 이제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나님께서 여기서 영적인 교훈이 뭐냐 지금 이렇게 지금 보면은 모든 일을 공평하게 예,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없도록 제비를 뽑아서 그 다음에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이 야곱의 열두 아들이 그 열두 지파가 되었잖아요. 그 이름으로 기업을 분배를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인 교훈은 뭐냐 그러면 애굽에서 구원 받았어도 광야에서 연단의 과정을 이겨낸 자만 기업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도표를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올 때 여기 60만 여기 얼마였어? 3,550명이었죠? 60만 3,550명이 나와서 여기서 숫자를 근데 이 광야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죄짓고 음행의 죄를 짓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결국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못 얻어요? 기업을 못 얻어요. 기업을 애굽에서 구원 받았는데 이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낸 사람만이 그 하나님 주신 기업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연단 이런 과정을 거칠 때 그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만이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입에 놨는데 그 연단의 과정을 잘 못 이겨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받지. 두 번째, 여기 이 여기에서 교훈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 전쟁. 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예, 이 젖과 꿀이어는 가나안 땅을 이제 주셨잖아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누가 살고 있다? 원주민이 살고 있다. 그 이 땅을 기업으로 열두 지파에게 다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걸 얻으려면 가서 자기 너는 여기는 유다 지파, 여기는 시므온 지파, 여기는 단 지파,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다 이렇게 루벤 지파 있잖아. 그러면 그 땅을 얻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그냥 가기만 하면 그냥 내 땅이 되는 게 아니요. 그거 얻으려면 유다 지파가 얻으려면 그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원주민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전쟁을 해가지고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얻으려면 영적인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기업을 누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주와 같기도 하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움, 전쟁이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가 그렇게 있다 했잖아요. 갓난아이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젖이나 먹는 갓난아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이 그러니까 맨날 조그만 교회 다니다가 있잖아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맨날 시험에 들고 삐지고 막 이렇게 뭐 자기 관심 없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게 아직 내가 어린아이, 갓난아이입니다. 이런 거예요. 갓난아이는 어떻게? 계속 엄마, 아빠, 부모가 관심을 가져줘야 돼. 관심이 조금만 없으면 네! 하고 막 울잖아요. 막 울어. 그러면 가서 또 보채고 점명해주고 막 하면 또 괜찮아. 그러다 또 울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들 갓난아이, 어린아이, 청년, 아비의 단계가 있는데 아, 뭐 목사님이, 전도사님 나한테는 관심 없다 그러면서 막 시험 들었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막 젖꼭지 물려가지고 막 달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와. 그래서 또 좀 지났다 또 안 나오면 또 가서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 아직 내가 영적으로 갓난아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기업으로 얻겠어요? 우리가 계속 믿음이, 그러니까 성령이 이번 주일날 낮에도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이기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살아야 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못 이기고 풍랑이 오면 막 벌벌 떨고 두려워한다겠죠. 우리가 어때요? 믿음이 커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커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기 전에 어때요? 광야 40년 동안, 이제 신명기에 가면 그게 다 나오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게 한 게 뭐냐면 축복을 받기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다 저도 이제 처음에 몰랐을 때 그래요. 성경을 그거 잘 몰랐어요. 아브라함을 보고 아이고 아브라함같이 나도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네. 요셉을 보고 요셉같이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네.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네. 이런 게 했는데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고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는,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엄청난 그 믿음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 그걸 주셨더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그릇이 내가 먼저 돼야 된다 이거 생각하냐고, 하나님 왜 나에게 빨리 복 안 주시냐고 막 이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이 되기만 하면 복을 주십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 데리고 갈 수 있어. 애굽에서 나온 지 가나안 땅까지 많이 걸려도 한 달이면 가는 거예요. 빨리 가면, 지름길로 가면 2주면 가. 그런데 왜 40년 동안 방황하고 광야를 거치겠어요? 거기서 훈련하고 연단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인 땅을 기업으로 얻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맞아. 우리는 40년 동안
우리가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가 됐는데 그래도 연단 40년 받으면 안 되겠죠. 빨리빨리 끝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일이든지 사사로이 하지 말고 공평하게 원문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세의 후계자 선택,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